아. 신데렐라. 신데렐라. 뭐야, 신데렐라야? 뭐야, 너. 이제 마지막 게임만을 앞두고 있는데 순간 포착 포토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 좋아요. 팀에서 한 명씩 나눠주시죠. 하나 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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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오케이 둘부터 좋아. 저거 4로 어 저기서 나옵니다. 아이고 아 됐다. 방금 너무 늦게 뛴 것 같긴 한데 나이스.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 기쁘지가 않아 이거.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근데 이건 야 쿠마 넌 나오지도 않았어. 눈이 안 했는데? 눈에 눈 무서워. 아니, 눈에 나오지 못했어 이거. 조금 뭐 미안이가 눈 무서워. 에이 근데 난 기쁠 때 저렇게 웃잖아. 아, 나 저렇게 웃어. 화장 아 이건 너무 잘 안 돼. 어? 오! 오! 이거 제대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건 진짜 탈코마다 이거는 아 이거 방송 나갔대요? 이거 나가면 안 돼. 와 이거 진짜 쿠마하게 제대로 화나는데? 화났고 얘는 소름 끼쳐. 눈이 어떻게 변하지 않아? 아니 화나가지고 이렇게 화내면 무섭긴 할 것 같아. 토끼 그냥 그냥 뛰기만 해도 토끼지 그냥. 어 방금 미안해 하실 수 있겠네? 너무 토끼다! 너무 토끼다! 너무 토끼야! 아 너무 토끼야! 아 어떡해! 아 너무 토끼야! 잘했어! 그래 내가 나갈게. 그래 나 박자 못 맞춰. 오 어? 과연 어떻게 표현할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은수이 잘할 것 같은데. 설렘. 어? 야 이거. 이건 조금. 이건 조금. 야 이거는 아직은 졌어. 졌어. 아 졌어. 모자이크 아, 이거는... 졌어. 보지 마. 졌어. 보지 마 이거는. 이건 놀람. 이게 진짜 설렘. 설렘이 아이스크림이면 설렘이 맞는 표준어야. 그러니까 설렘이 맞는 거야. 설렘이잖아. 아이스크림이야. 웬사비가 맞는 거야. 근데 지금 입을 너무 벌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지금 새 질질 새. 입을 벌려야 설렘이 이렇게 쩌는 거야. 야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주세요. 설렘을 먹고 있느냐 설레고 있느냐. 설렘이 아니잖아요. 오 이겼어 이겼어. 아 진짜 뭐야 지금. 어? 그냥 둘은 그냥 점프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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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강아지? 아니, 근데 왜 구명조끼 입고 있어? 구명조끼 입고 있어. 아니 애교? 이거 왜 이런 거야? 수업이지 이거 이미 이겼어. 오! 오! 아! 아! 진수 닮았는데? 어, 뭐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근데 넌 대박. 근데 바스트가 더 웃긴 났어. 아니 바스트. 와! 일로 일로 일로. 하나 둘 셋. 오! 예. 어, 진수 괜찮아. 이미 성공했는데? 괜찮아 진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이거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겼다! 아니 이겼다고. 진수 형이 공포를 먹은 거고 얘 공포를 주는 거였어. 그래, 얘 공포를 주는 거였어. 아 이거 스태프분들이 이거 한 번. 아 이거는. 압도적이잖아. 너무 억지였어. 정수. 아 이거는. 오이. 이건 잘하지. 당연히 그니. 오. 둘다 둘다. 어? 징징이가 하나 있는데? 징징인데? 이거 맞아? 아파? 가봐 가봐 오빠 오빠 우리 진짜 최고! 이거 진성이 근데 세계 최고? 어? 아, 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맞나? 아 이거 없잖아 안 나왔잖아 잠깐만 최악 최악이잖아 최악 이러고 이러고 최악이 최악 안 나왔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세계 최고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아유. 아유. 인사? 인사 또 둘이 인사했네. 아유 너무 느렸다. 어? 어 나온 거 보자. 오! 이거 야 이거 겁내. 이거 겁내. 이거 겁내. 아 이건 공포지. 이건 겁내. 아니 룰레이지 인사 이거. 겁내지. 룰레이지 인사. 이게 앞에 보고. 오케이. 아 이거 괜히 아니 어떻게 말해 놀랍지 않은데 보여줘? 이거 완벽해 얘 경아 야 놀라움이 아니야 이거 야 이 작품 아 이거 선정단을 봐서 예 그럼 내가 이겼는데 얘 하나 남았나 이제? 웃프다 웃프다가 뭐야 웃으면서 슬픈 거야 입은 웃고 눈은 바로 거야 카이 진짜 잘 봤어 진짜 잘 봤어 아, 진짜. 야, 이건 뭐. 아! 하나, 둘, 셋. 도금서 동아리. 네, 이렇게 해서 루네이트의 달나라 예능 사관학교 편의 우승팀은 독서 동아리 팀이 이겼습니다. 네. 나이스! 네, 우승팀한테는 상품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승 선물은? 저희 콘텐츠 제작권이 저희한테요? 콘텐츠 제작권? 제작권? 아니 왜 감당 가능하신 거예요? 어 이거 좀 너무 큰데 감당이 가능하신 건가? 근데 하필 저희 네 명한테 그 그러니까요. 콘텐츠 제작권이 아니 저희 뭐 해외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상품은 딱 한 번! 본인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권인데요 이거를 제작진에게 하고 싶은 콘텐츠를 요청해드리면은 달나라 에피소드로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거 어? 그런 거죠. 우리 이건 8명이서 짜자. 8명이서. 네. 아, 근데 이게 어차피 오직 한 번,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뽑아내서 그러면... 신나게 놀고 와요. 어. 이거는 8명이서 한번 재밌는 걸 짜서 저희가. 좋아. 와우. 저희가 오늘 달나라 첫 번째 촬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어떠셨죠? 오늘 달나라 첫 번째 촬영. 아, 또 오늘 교복 컨셉에 교실 오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것 같으면서 또 멤버들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렇게 저희 활동하느라 많이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신나게. 근데 또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저희끼리 좀 자유로움이 다시 여기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끼리만 또 뭉쳐서 하는 콘텐츠를 하니까 저희만의 약간 유치원스럽고 약간 어린이집 약간 초등학생 그쯤에 뭔가 확실히 저희끼리 이렇게 8명이 뭉쳐 있으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신나고 행복하고 그런 바이브가 여러분들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달나라를 통해서 더 멋있고 재밌는
예능 돌로 거듭날 예정이니까 제 앞으로 올라올 다음 달나라 에피소드들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는 다음 달나라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